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목숨을 건 채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라는 문구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Everything will be okay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3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 행렬 속에 있던 19살 소녀 에인절은 군경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숨진 에인절이 입고 있던 까만색 티셔츠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글귀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는데요.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의 총칼에 맞서 저항하던 에인절은 시위 참여에 앞서 자신의 SNS에 혈액형과 비상 연락처와 함께 시신을 기증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에인절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그녀를 추모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에인절의 사망 이후 Everything will be okay는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저항의 문구가 됐습니다. 한편 지난 6일 미얀마 군인들이 경찰의 실탄 사격을 은폐하기 위해 에인절의 시신을 도굴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미얀마 국민들의 공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얀마의 Everything will be okay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